한 2년 만에 다시 모시는 분입니다. 요크의 장성은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아. 세 번째 나와요.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자, 왜 나오는지 설명하기 전에 며칠 전에 대통령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 우리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지. 미친 새끼들. 잠깐 보세요. 2050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친산업 유망업체들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우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고 다른 나라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비전 역시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과 함께하면서 또다시 세계의 모범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선언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OECD과 다 제1의 아젠다예요. 시민들도 항상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물어보면 여론조사에서 1번으로 기후변화 얘기를 해요. OECD 국가들이. 우리는 한참 뒤쳐져 있어요. 코로나는 치료제 백신으로 1년, 2년이면 끝이 나게 돼 있어. 근데 이 기후변화 문제는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우리 언론은 이게 기대할 게 없어요. 기자들이 출입처만 돌고 있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 시야도 좁고. 그래서 제가 이 장성원 대표가 참 대견하다고 두 번 소개해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오래 지나가지고 솔라페이퍼 세계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초고율 태양광 충전기 이걸로 3년인가? 3년 전쯤에 한번 나왔어요. 이런 걸 하는 소기업이 있다. 그리고 2년 전에 어떤 아이디어를 저한테 말했냐면 환경과 에너지 문제와 그리고 아동교육의 문제, 저개발 국가에 이걸 다 묶어서 글로벌한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낸다. 돈 벌어오라고 다른 곳에 보낸다. 그래서 교육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거기는 전기가 귀하고 비싸서 휴대폰 충전만 해도 경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프리카 학교에 태양광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거기서 충전할 수 있는 개별 장치를 주고 그걸 집에 가져가서 휴대폰을 충전하게 만들어주면 부모 입장에서는 전기료를 벌어오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야. 대단한 아이디어다. 제가 그걸 듣고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인데 그건 자선단체나 국가기관이 해야지. 그걸 왜 회사에서 하냐고. 내가 돈을 어떻게 벌려고 그 어려운 일을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장성은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왕에 돈을 벌 거라면 인류에 기여하는 일로 벌고 싶다고. 박수!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 2년간 어떻게 아이디어가 디벨롭 되어 왔는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아니까. 다 아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디벨롭 되어 왔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동 노동의 문제, 에너지 접근권의 문제, 이런 거를 동시에 해결해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이게 태양광이에요. 소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게 그래서 솔라카오야. 태양소지, 태양소. 솔라카오. 마치 소가 우유를 생산하듯이 전기를 생산하는 아이디어를 낸 거야. 여기에다가 차징 스테이션. 차징 스테이션.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꽂아놓고 충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휴대폰하고 연결을 하면 이 자체가 돈을 버는 셈이 돼서 아이들 학교 보낸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걸 들고 집에 가서 랜턴으로 써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완전 좋은 아이디어지.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제 이 아이디어를 들고 여러 군데 간 거예요. 전 세계 박람회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래서 세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로이터에서 주목하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주목하고 심지어는 타임지에 작년 한 해 동안 세계 베스트 발명품 하나에 선정이 됐어.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저 한국 기업인 거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관심도 없거든. 이런 상들을 막 받고 그리고 드디어 탄자니아하고 케냐하고 계약을 했어. 박수! 와! 계약을 했어 드디어! 탄자니아 정부하고! 야, 자 여기서 이 컨셉을 간단하게 설명한 동영상 하나 보겠어요. where the solar cow waits for them. They plug their batteries into the solar cow. While they wait for the solar cow to charge the batteries, they can take classes and also have fun with their friends. After school, they can go home with fully charged batteries to power lights and cell phones. Thanks to solar cow, the house is now bright at night. Also, they no longer need to go to charging shops far from home. The solar milk batteries provide incentive for parents to send their kids to school. So my friends and their parents can all be happy. There is something else that is special about Solar Cow. Solar Cow connects people. The solar milk batteries have their own individual ID codes, which are recorded whenever the children use the batteries. This digitizes attendance, allowing supporters to see the real impact they are making. Each little light brightens up a child's future. Come. Say the magic word. Walkerlos. Solar cow. School teleporter. 이야, 이런 거는 우리가 미국에 엄청난 크기의 자선단체가 영상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릴 때나 보는 거지. 우리나라에 직원 10명도 안 되는 회사가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는 그런 경우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또 박수! 이야.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거든. 어떻게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 훌륭한 아이디어다. 어떻게 유지할 거냐. 드디어 탄자니아 정부하고 작은 계약을 하고 케냐 정부하고도 작은 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부른 거야. 이건 소개해야 된다. 이제 막 시작한 거야. 돈을 못 벌었어 아직. 또 하나 감탄한 것은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도대체. 아프리카 정부하고 이제 소금으로 계약을 해서 거기 성과가 더 커지고 그러면 또 퍼져나가겠죠. 또 실험적으로 하던 걸 정부로 퍼뜨릴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겠죠. 근데 이게 전체가 수익이 크게 되는 일이 아니야 그 자체로는. 그럼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겠다는 거야. 와 이팔상. 자, 탄소 배출권이 뭔지 사람들이 몰라요. 대부분에. 설명해 줘봐요. 네. 그, 이제 각국에 그 탄소 할당량이 있고, 기업 활동을 하는 와중에서 탄소를 배출을 하는 기업들이. 그렇죠. 자신들이 할당량을 받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자기가 배출을 하면. 탄소를. 네. 그 차이만큼을 사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인 그렇죠.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을 할당받았는데 내가 쓰는 게 150이다. 그러면 50만큼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이런 탄소를 줄이는 활동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배출권을 받는다면 판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국가 할당량이 있어요. 목표치 100인데 내가 150을 배출했잖아요. 그럼 50만큼 그만큼을 줄인 나라에서 혹은 기업에서 그걸 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래소가 있어요. 이미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기왕에 돈을 벌 거라면 인류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겠고 그리고 탄소 배출권 그거를 실제 실행에 옮기고 있어 현재. 또 박수. 와, 이 비전을 높이 사서 어디까지 갔냐면 타임즈 이거 우리나라 기자들 몰라 이거. 나는 알았어. 야 여기까지 갔구나라고. 우리가 내년에 2차 P4G 정상회의 의장국이에요. P4G도 뭔지 모르지. 맨날 윤 총장 응? 징계하면 보도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모르지. P4G가 뭔지 설명해줘요. 아, 내가 할게 그냥. 녹색 성장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뭐 이런 게 있어요. 정상회의야. 대통령끼리 만나는 거야. 그 회의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 의장국이 우리야. 서울에서 열려. 그런데 이 P4G 파트너십 회사 여기가. 야 정상들이 만날 때 이상적인 모델, 이상적인 파트너의 하나로 선정이 됐어요. 국내 최초. 국내 최초야. 아무도 몰라. 나밖에. 이거 대단한 성과거든요. 조그만 회사예요. 그런데 그 발상과 아이디어에 감탄하는 거지.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해외에서. 타임즈 같은 곳에서도 대단하다. 2019년 100대 발명품이라고 했단 말이지. 아무도 몰라 국내에서. 그리고 P4G 정상회의에서 선정했어요. 파트너십 회사로. 근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내가 소개하려고 그런 거야. 저 옆에 있는 거 소개 좀 해줘요. 네. 이게 이제 솔라카우의 배터리, 그지? 네. 소에 꽂는 거. 네. 소에 꽂는 거고 파워뱅크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또는 전등으로 쓰거나 조명등으로 쓰거나 랜턴으로 네. 쓰거나 애들이 이거 충전하러 학교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가라가 아니라 부모한테는 실용적인 이유를 주고 애들은 신나는 거야 이제. 부모가 좋아할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서 공부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애들이 이런 거를 만들어 올렸어요. 엄청 흥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 한 사이클인 거예요. 이 작은 아이디어에 시작해서 탄자니아하고 케냐 이제 콩고도 한다고. 콩고는 이제 계약 돼가지고. 이제 됐어 세 번째로? 네 돼가지고 이제 됐구나 그 사이에. 네. 그래서 올 연말에 아프리카로 가요 또. 네. 칭찬해. 이런 발상. 돈을 기왕에 벌 거라면 인류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벌어보겠고 그걸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고 해외 나와서 스스로 막 알리고 결국은 그래서 돈도 꼭 벌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청년 세대한테 이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다. 부동산하고 주식 얘기하면 주구장창 신문에 사고 있잖아.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예요 이게. 이게? 미안.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나도. 처음 이 아이에 들었을 때 내가 어렵다 그거. 돈이 안 벌리는데 어떻게 할 거니. 꾸역꾸역 다른 일 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2019년에 타임즈 선정한 거 보고 나서 야 이제 돈 벌기 시작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이런 발상과
이런 사업 모델에도 대답 안 해도 돼요.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투자를 받더라도, 혹여 나타나면 받더라도 요 처음에 이걸 시작한 이유를 그대로 가지고 계속 사업을 키웠으면 좋겠어. 응원해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나 잘 설명했죠 제대로. 네, 되게 네,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 글로벌 기후 변화라든지 탄소라든지 우리만 잘하거나 이렇게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아프리카 애들 뭐 학교 가면 좋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이제 집에 전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기존에 쓰던 케로신이라든지 이런 유해한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음으로써 탄소 배출이 저감되고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문제에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누가 생각하냐고 당신처럼. 그걸 이런 아이디어로 풀어 해결하려고 그래.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어느 순간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프리카 국가들이 교육 문제나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교육을 시켜야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게 실증으로 드러나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점점 퍼져나가서 이게 규모가 갖춰지면 거기서 줄이는 탄소, 거기서 생산하는 재생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야. 어느 시점에는 폭발할 수 있다.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된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영리한 투자 기업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좀 기다려보고 기다려보고 그때까지는 코이카 사업도 좀 하고 해외 프로젝트도 좀 따고 이러면서 조금씩 버텨봐요. 계속 응원할 테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보면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것들도 이제 하는데 이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 있어 하니까 아무래도 또 그 모멘텀이 곧 올 것이다. 여기까지 왔잖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다는 거. 네, 이거 초기 모델부터 봤거든? 스케치부터 봤는데 짠! 박수! 자, 아프리카 다녀와서 다시 한번 만납시다. 아, 네. 이 방송 보고 네. 투자 제안 갈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